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을 위해 지난주 주파수 할당 공고를 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28GHz 고주파 대역인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통신비를 절반까지 낮춰 시장의 매개 역할을 하겠다는데요. 배삼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4 이동통신의 시장 진입에 정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11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에서 회수한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겠다고 공고한 겁니다. 알뜰폰 사업을 하는 KB국민은행과 쿠팡, 5G 물류통신 사업을 하는 신세계 등 후보군에 정부가 접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컨설팅 기업 미래모바일이 제4 이동통신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대형은행, 미디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주를 모집 중이며 이를 토대로 테마파크나 스포츠 경기장 등의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구현할 28GHz망을 구축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핵심인 휴대전화 사업에선 정부의 망 이용대가 지원 정책 등을 기반 삼아 반값 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재 확실한 대주주 구성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제4이동통신사로 진입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요금제로 이동통신업계에서 확실한 매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파수 대금은 기존의 30%인 700억 원대, 기지국도 절반 수준인 6천 개로 낮춰졌다 해도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당장 고객 확보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모바일은 2.3GHz 주파수에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기가 주파수 대역은 기존 이동 3사가 사용 중인 대역에 비해서 주파수 대역이 길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들고 또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주파수 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2.3GHz 주파수 배당은 제4 이동통신 선정 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